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생화와 블루베리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에 이런 파이솔 동산을 만들었는데요. 제가 이거 좀한 며칠 걸렸습니다. 한 10일 넘게 걸렸는데 이제 돌은 있었고 이런 파이솔을 가을에 김제 다육센터에서 우리 초전에 우리 고객님, 집사님이 그 가실 때 제가 주문한 덴마크랑 주얼리 파이소를 여태까지 식재를 안 했어. 식재해 줄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요 왼쪽에는 야생화들이고, 여기 오른쪽에는 제가 뿌리가 없어요. 이거는 왔다 주얼리는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덴마크는 뿌리가 좋은데, 아유 겨울에 추워서 얼어갖고 주얼리는 추위에서 많이 떨었네요. 아, 올해는 뭐 추위도 굉장히, 여기도 보통 맨날 영하로 떨어지고, 뭐 영하 5도, 낮에도 계속 영하 5도로 계속 그렇게 되고, 그런데도 이 아이들이 이렇게 다 살아주는 거 보면 신기합니다. 아, 이거 잘 크는 아이들은 밑을 놓고, 좀안 크는 아이들은 우선에 자구도 떼지 말고 이렇게 이래 놨다가, 그냥 땅에다가 이렇게 해 놨다가, 이제 뭐 추위도 거의 다 가고, 꽃샘 추위가 오겠지. 물론 꽃샘 추위가 와도, 이거 뭐 원래 워낙 강했으니까, 그 영하에도 노지에서 큰 아이이기 때문에 엄청난 자구를 달았습니다. 전문으로 키우시는 분들은 이거 하엽 정리 안 하던데요. 잘 그래도 오면 잘 살아주던데요. 다 일일이 못 된답니다. 그래도 너무 잘 크던데요. 이제 봄이라서, 아유, 이제, 이런 거 심어주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다 떨어졌네. 아유, 마르고 있어요, 마르고 있어요. 작은 거에서 뿌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요거를 여기 끝에를 딱 따주고, 다들 잘 하시더라만은, 다들 뭐 전문가시라서 설명 안 드려도 다 저보다 더잘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주얼리 파이솔 너 고생했다. 걔 원래 자고 그리 많이 달고 진짜 고생했네. 덴마크를 완전히 막 오므라 있습니다. 오므라 있어요. 얼굴을 맞다 막 추워 놓으니까 닦고 있습니다. 닦고 있어. 물 받침 잘 되게 했습니다. 밑에는 서출불로 내가 많이 넣었거든요. 파이솔 동산에 서출불 많이 넣어서, 파이솔 동산이라기보다도 야생화 동산입니다. 야생화 동산. 야생화들 많이 심어서 전부 야생화입니다. 요것만 파이솔이지 다 야생화 심었습니다. 덴마크는 자구를 언제 달아줄지 일단은 기다려 볼게요. 얼굴은 예쁩니다. 됐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황토하고, 내가 요 황토를 써보니까 황토가 뿌리 활착을 굉장히 잘 시키네요. 그래서 나는 황토가 참 좋네요. 황토하고 좀 마사 70불에다가 황토 섞었습니다. 지렁이 토분도 섞고. 이거는 마사를 안 깔아줘도, 네, 여기다 이걸로 이렇게 덮어주고.
이제 이걸 열으면 이제 어찌 될지, 물음병이 어떻게 될지. 그게 이제 또 약간 의문이긴 합니다. 이제 봄이니까 다들 바쁘시겠습니다. 아유, 예쁜 아이들하고 맨날 논다고 즐겁게 행복하게 늘 아이들하고 그렇게 보내세요. 예쁜 다육이들이랑. 돌이 예뻐서 돌은 안에 들어가면 안 되는. 돌은 내가 산에서 이것도 이끼 있는 이대로 이끼 있는 이대로 내가 제가 들고 왔지 않습니까 또. 너무 이쁘죠. 이끼가 있어 갖고 요 여기 하고 다 됐습니다. 이거를 제가 만든다고. 아이고 며칠 동안 완전히 생실험을 했습니다. 생실험을 이렇게 심었어요. 이렇게 심었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바이솔 동산이라기보다도 야생화 동산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세요. 여기 이거는 하늘바람꽃이라고 파늘바람꽃이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향토를 이제 또 필요해서 가지러 갔더니 그 산을 깎고 있는 데서 이제 이런 게 많이 막 있는 거예요. 이런 걸 깎고 내렸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거기서 캐고 요거는 요거도 몇 개 있더라고. 요거 이게 노루기 산에 노루기는 이렇게 완전히 다 피었어요. 완전히 다 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루기가 이제 한 서너 개 있길래 이제 이거 이제 데려오고 현우색이 벌써 이렇게 꽃이 피었어요. 현우색이.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하나 이제 이렇게 데려오고 여기 있는 이거는 황금 알부문 그때 김제다육센터에서 나는 안 가고 우리 초전에 우리 그 집사님 댁에서 초전 갈 때 제가 이거 파이솔이랑 부탁했고 했거든요. 겨울 내에 여기 말고 겨울 내에 그 추위에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 이렇게 심었고 제가 20년 된 소나무 있잖아요. 소나무 20년 된 소나무 그 소나무를 여기다가 심었습니다. 이 하늘 바람꽃이 이제 이렇게 시들까봐 이거를 이렇게 그물 이렇게 이제 좀 햇빛이 안 나긴 안 나는데 이렇게 했고 살아줄지 모르겠지만은 너무 예쁘죠. 이렇게 소나무를 20년 된 소나무를 여기다가 파서 옮겼습니다. 화분에 있던 거 파서 옮기고 이 아이는 이거 진주 목걸이는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겨울에 그 추운 데서 그래서 이제 저기 좀 놔두고 여기다가 이대로 안 떨어지는 아이들은 여기다 이대로 놔두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심었습니다. 같이 이렇게 소나무 그 다음에 이거는 단풍나무 저 이 뜰 안에 있던 거 파서 여기다가 옮겼고 이는 이제 애기엽초 요거는 이제 설아 분홍 짙은 분홍색 설아 그걸로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심었고 그 다음에 부추손으로 이는 이제 상고사리 부추손 해서 이렇게 해서 심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전체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이거 만들려고 홍합 껍질도 안에 들어가고 뭐가 많이 들어갔어요. 밑에 스티로폼도 넣고 홍합 껍질을 세자루 여기였습니다. 세자루 그 홍합이 껍질이 또 영양도 있고 이거 아이들한테도 좋더라고요.
칼슘이 있어서 그래서 안에다가 이제 새자루를 넣었습니다. 이 안에다가 넣고 이 바위가 보세요. 이 바위가 너무 예쁜 게 이거 산에서 들고 온 바위인데 보세요. 예쁘죠? 이거를 제가 아이고 이거 들고 오면서 끙끙거리고 아이고 고생이네 고생 이거 들고 오면서 얼마나 끙끙거리면서 들고 왔는지 몰라요. 이 바위가 예쁘죠? 요 옆에 이끼도 약간 있으면서 이렇게 이끼가 있으면서 이렇게 이것도 산에서 가전 이거는 저번에 먼저 갔다 한참 전에 갖다 놓은 돌이고 이거 그래서 이것도 너무너무 예쁘죠?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는 야생화랑 여기 파이 소리랑 이렇게 여러분 심었습니다. 괜찮죠? 이제 물 이게 이제 물로 주면 파랗게 살아나겠지? 여러분 저희 채널에 와주시고 이 야생화 동산 함께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